다음 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하루가 싫어하는 목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역시나 답답한 듯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금세 풀이 죽어버리는 하루. 이 모습이 속상하지만 이번만큼은 엄마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함 때문인지 연신 낑낑거리는 하루. 그러다가 또 얼땀을 시도합니다. 혹시 목이 조이진 않을까 짧은 줄 탓에 그 모습이 더욱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네, 여름에는 여기에 묶어놨거든요. 네. 묶어놨더니 빙빙빙 돌아서 이렇게 있고, 이거 혹시나 몰라서 또 길게 했더니 이렇게 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하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쭉. 사실 엄마도 그동안 하루를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는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아랑곳 않고 담 넘기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하루가 발판으로 쓰는 집을 치워보기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받고 다니던 발판이 사라진 것을 알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다는 하루.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십, 수백 번 시도 끝에 결국 다시 담을 넘어다녔고 월담은 막지 못한 채 하루의 몸에 상처만 얻었다는데요. 근데 지금 점프하면서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 쓸려요. 배랑 그런 데가. 네. 이런 하루의 담 넘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하루의 발과 다리에는 온통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흉터와 상처들이 가득한 상황.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보는 아저씨네. 역시 사람을 좋아하는 하루답게 선생님께도 거리낌 없이 다가서는데요. 주인한테만 애착이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혼자서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집착 불안 증상이랑 격리 불안 증상. 그러니까 이 공간에 아무리 넓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공간은 불편해지는.